크리스마네. 안녕! 샬롬, 안녕하세요. 성경전도사님이에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학교에 참석한 친구들도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함께 기도로 가정예배 시작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이끌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든 가정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요 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예수님이 좋아요 84쪽을 펼치거나 화면을 보며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잘 읽어주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두 번 더 읽어보아요. 두 번 더 읽고 다시 만나요. 말씀 잘 읽었나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렇게 바울은 전에 복음이 전해진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려던 길을 모두 막으셨어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마게도냐는 마케도니아라고도 불리는 유럽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바울이 머물던 곳과 멀리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곧장 배를 타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셨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을 했어요. 마게도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에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복음을 전하려고 세웠던 바울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바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고 바울은 곧바로 순종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일을 꼭 해내야 해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계획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야겠죠. 이제 가정에서 나누고 기도해요. 그렇게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칠게요.